자, 옵사이드 아니고요. 아, 잘 넣어줬습니다. 김현대요. 김수훈. 자, 어떤 선택 일단 빼줍니다. 크로스 붙여주는데요. 아, 들어갔어요. 세종이 앞서 나갑니다. 스코어 1대요. 광민영이 뽑아내는군요. 야, 세종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확실히 이번 시즌 다르네요. 자, 특히나 세종이 지금 득점이 더욱더 의미 있는 게 뭐냐면 지난 경기에서는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용병 선수들이 모두 골을 만들어냈다면 자, 지금은 정말 예쁘게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선수들이 득점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상대하는 팀 입장에서는 그만큼 견제해야 되는 선수가 많다는 거거든요. 야, 이제는 광민영까지 결정력을 보여주네요. 하지만 수원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자신 있는 공격으로 해결을 해야겠죠. 자, 지금은 들어갔어요. 바로 따라갑니다. 전은하이 득점. 스코어 1대1. 야, 저는 지금 하이라이트를 보는 줄 알았습니다. 오, 1분 만에 득점이 또 들어갔고요. 수원 역시나 크로스 과정에서 한 방에 마무리. 자, 이번에는 스트라이커 전은하가 해줬습니다. 아, 지선미 버텨냈습니다. 지선미 왼쪽 열어줬고요. 전은하. 자, 안쪽에 문미라에게. 문미라. 아, 버텨줍니다. 계속 가는데요. 자, 컷백 열어줬고요. 권희선. 권희선 들어갑니다. 역전골. 2대1로 앞서나가는 수원FC 위민. 아, 권희선 선수의 멋진 중거리 슈팅. 수원이 먼저 허용했지만 이제는 뒤집습니다. 전반 38분에 터진 권희선 선수의 역전골이 굉장히 멋있게 나왔네요. 아, 거기다가 수원FC도 세종과 마찬가지로 여러 선수가 득점에 관여를 하면서 자, 밸런스적으로 정말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고요.